자, 파도. 자, 생선 확인. 나와! 잡지도 못하면서 방해하지 말고 나와! 자, 풀 끼는 거 다시 한 번 더. 꼬리 쪽 끝부분, 끝부분에 한 번 끼고, 거기에서 두 번 끼고, 세 번째는 좀 잎사귀 쪽에 끼고, 한 세 번 정도만 끼면 딱 좋아요. 요 정도 이렇게 떨어지게. 오케이? 풀 끼는 거 알려달라 하시는 분이, 구독자분이 계셔갖고.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다섯 마리인가 여섯 마리 잡았는데,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 이제 피크 타이밍이기 때문에 언덩이 지금 잡아야 돼요. 안 그러면은 타이밍이 또 물 빠지기 시작하면 좀 안 나오니까 여기는. 저쪽에서 입질을 봤다 하더라도 캐스팅은 여기로. 오케이? 이유 알겠죠? 저쪽에서 입질을 봤지만 캐스팅은 일로 해야지. 가면서 바늘이 가라앉아요. 전유동이기 때문에. 바람이 지금 완전 뒷바람이에요. 정면으로 지금 딱 뒷바람입니다. 바람은 너무 좋고 파도도 너무 좋아요. 물색이 너무 좀 너무 깨끗해서 그렇고, 물색만 살짝 흐리면은 오늘 막 박 터지게 잡았을 건데, 물색이 살짝 너무 맑습니다. 자, 입질 예상 지역에 갔어요, 이제. 원줄 들어주고, 너울성 파도 넘기고. 자, 또 지그시 들어가죠? 죽겠습니다. 아까도 저럴 때 견제했더니 계속 떴으니까, 확실히 찌가 들어가서 아예 안 보일 때까지, 그리고 안 보이고 난 다음에 초리해서 딱딱 칠 때까지 그냥 찌가 들어가는 건 그냥 패스할게요. 오케이? 다시 떴네. 폭줄에 의해서 잠긴 것 같아요. 줄을 더 줄게요. 어우 쉣, 저 보이려는지 몰라도 또 비키니 입은 두 명의 또 백인 여자들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. 낚시해야 되는데. 아, 쿠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좋은 상황이 또 있고. 어, 모델 같은 몸매를 소유하고 있네. 자, 일부러 찍으려는 게 아니고, 지금 찌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, 지금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, 지금. 아, 참. 줄을 더 주고. 집중! 낚시에 집중! 살짝 뚝뚝 오고 있어요, 입질이. 이제 좀 더 두겠습니다.
자, 가라앉죠. 현재 지그시 땡기다가 톡! 걸었습니다. 오케이. 이쪽으로 가서 항상 대 텐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오케이. 떴어. 그래, 좀 풀고. 어우, 나간다. 그래, 살짝 감고 다시. 사이즈에 맞게 드랙 조절. 파도. 다리 하나 들어주고. 아예 또 힘을 쓰고 있습니다. 생선이. 들어서 힘을 빼야 돼요. 공기 좀 먹여야 됩니다. 힘이 지금 너무 세. 1.5 목줄이기 때문에 힘이 지금 지나치게 세요. 자, 요번 파도에 띄워서. 안 들어오네. 뒤로 좀 더 백스텝. 오케이, 떴고 쭉 와라 와라 와라. 방향을 틀어줘서 머리를 못 돌리게, 머리를 돌리면 힘드니까 못 돌리게 한 상태에서 공기를 좀 먹이면서 백스텝. 어허, 돌리지 마. 그렇지. 어허, 일로 와. 일로 와, 잡혔다니까, 이 새끼야. 어허, 그렇지. 자, 파도. 자, 생선 확인. 저기 또, 우리 미녀들이 있으니까 카메라를 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, 살짝 걸렸어. 주둥아리. 쉣. 집중이 안 되네. 빨리 가야겠다. 파도. 예. 여러분, 작살입니다. 지금 낚시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.